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벼그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이우 공습대의 다른 화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공항을 탈환하기 위해 헤르손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손을 완전 장악한 데는 실패했습니다. 체르니히우의 석유 저장고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불이 탔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하르키우 폭격 이후의 영상입니다. 이지음 지역에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콜라이프에 버려 러시아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박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피격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리모르스크에서 반러시아 시위가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가드행진을 펼치며 러시아군의 즉시 퇴거를 요구 중입니다. 프리모르스크는 현재 러시아군이 점거 중인 도시입니다. 러시아 전투기인 수-27과 수-24 전투기가 각각 2기씩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 동쪽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헬기 한 대가 일본 홋카이도 내무로 반도 앞바다인 일본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EU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크렘린궁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라디오 방송국 에코 모스코비가 폐국했습니다. 무기 대신 방탄물을 보냈다고 비판을 받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2700발의 대공미사일을 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반전 시위를 하는 할머니를 구금한 러시아 경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레닌그라드 전투 때의 생존자라고 합니다. 무디스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B3로 6단계 강등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신용등급은 사실상 정크 단계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